강나나겠지 뭐. 찔레꽃이 엄청 많네. 이 노래. 어? 안 먹었어, 나. 안 먹었어, 나. 뭘 안 먹어요? 어머님 안 드셨어? 아니,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에? 뛰어봐야, 뛰어봐야 벼룩이지. 아니, 지금 내가 먹으면서. 에? 먹으면서. 전화도 안 받던데? 전화? 못 들었죠. 왔다 갔다 하더라고. 아이, 무슨 얘기야. 어머님이 상은 많이 치웠네. 몇 접시 드셨어요? 아, 몇 접시 안 먹었어요. 안 먹고 내가 지금 숫자 연가. 떡 안 먹었지. 고기 안 먹었지. 밥 안 먹었지. 그럼 뭐 드셨어요? 풀떡국하고. 지금 뭐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? 지금은 게장 이거 사가지고. 게장만 드시는지 왜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비벼 놓으셨어요? 아니 내가 이게 아니고 원래 비벼 갖고 왔어요. 아니 얼굴이 지금 보니까 둥근 다리 둥근 다리 떴는데 무슨 얘기세요 지금? 아니 나는 추석 보름 떨는 기분이야. 뭐 안 온다더니 왜 이렇게 또 왕창 또 만나 했지? 안 온 줄 알았거든요.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.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차남 댁한테 전화해도 또 전화를 안 받아요. 차남한테 전화했죠. 그러니까 카페를 가셨다고 안이 나다가 아주 그냥 양껏 푸짐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잔소리 할 줄 알았어 또. 아니 난 안 오는 줄 알았지. 아이고. 안 오고 이제 마음 편하게. 그럼 본다. 빨리 드시고 와서 집을 기다리고 계시든지. 오늘 저기 뭐야 분명히 오는 날인데 조금 늦는다고 고통을 노리시고 그냥 이렇게 진수성찬을 드시고 계세요? 안 올 적에 흉 좀 보느라고. 여기 누가 오자 오는 거야? 누가 오자 오는 거야? 몰라 난 저 저기 여기. 장모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 압력 넣는 거 아니에요? 그러세요 하지도 말아. 어? 아니 며느리한테 압력 넣는다고. 며느리가 여기 데려와? 누가 데려와고? 내가? 난 와서 먹으면 되지. 너는 같이 왔으니까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. 뭐야? 몇 접시 드셨어? 아 얼마 안 드셨어요. 풀떼기만 잔뜩 드셨어요. 정말? 풀 한 접시 네. 제일 처음에. 네. 그다음에 해산물 한 접시. 그다음에 약간의 풀. 약간의 풀. 오늘 살이 안 찌, 안 빠져요? 아이 부었다. 아이 부었다. 부정이 조금 있다니까요. 어머니 약간 평생 부정 있는 거 모르세요? 부정이 있다고 그랬죠. 내과 의사 부정이 아니라 살이라고요. 아니, 아니 내과 의사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아이고 아유 겁쟁이야.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밥을 갖다 드릴까요? 그래도 아니 아니 아이고 그거 밥은 안 돼. 짜지 않아요? 얘가 큰일 났어 그러네. 저 지금 짜잖아요. 그렇게 드시려면 짜지 않네. 어쨌든 집어내는 게 중요하니까. 아유 이렇게 된 거 그냥 드세요. 고기 좀 갖다 줄까요, 우리? 아유 안 호랭이 나가. 아니 회나 좀 드시고 야채나 좀 드시고 그러면 좋죠. 회가 어디 있어 없어? 많던데요. 갖다 드리는 거니? 아이 그만 가져와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. 새우 하나만 드세요. 저 사람만 보다. 왜 입맛이 없어요? 아니 저 감사방을 보니까 입맛이 툭 떨어진다고.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딱 드신 것 같아. 귀여우세요. 어느 사람이 저기 제가 처음 봤을 때 한 65kg 좀 됐을 거예요. 언제요? 30년 전에요? 아니야 그렇죠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때 아니야. 50대 때. 뭐? 아니에요 어머니 많이 나갔어요. 나이 50일 때 한 65kg 정도 됐을 거예요. 65kg 아니야. 등산 한참 댕겨서 최대로 내려간 게 62kg. 아니니까 제가 시집 갈 때하고 비슷한데 어머님 제가 잘 알지 은영 아빠가 잘 알겠어요. 어머님은 기본이 딱 잡히셔갖고 보기보다 어머님이 많이 나가세요. 한 10kg는 빼도 돼요 사실은 남들은 몰라요. 예 예 네 어머니 과일 드세요.
밥값 낼 때가 되니까 또 슬슬 내기 생각이 나네. 뭔 얘기? 내기 생각이 난다고. 무슨 내기를?